맡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로 섬김으로 봉사하다가 주님 열방 순복음 열방 성교의 귀한 교회를 저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섬기신 우리 이재성 목사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다문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업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지방 장로 회가 아버지 볼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작은 물질로 함께 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얼마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귀한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데 크게 사용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성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순복음 열방 성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치고 목사님 인사 말씀을 좀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네. 네. 목사님 생각 잠깐만. 예. 아 그리고 그다음에 11시 되면은 여기서 베트남 예배 드리고 오후에서는 이제 몽골 사람들 몽골 예배를. 저희 교회가 이제 한국 분들이 오늘은 한 25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했고 이제 몽골이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베트남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들하고 그 다음에 이주 여성들 남편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아직 이제 예배 가운데 아직 안 나오는 우리 이제 이주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베트남이나 몽골, 필리핀에서 전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이제 한글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역 통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같이 이제 모임 참석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이제 12시 정도 되면은 오전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오후 1시 되면은 이제 4층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오후 1시 되면은 이제 파트별로 한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도 가르치고 미싱 같은 것도 가르치고 미용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주 목적은 저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들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전혀 예수 모르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목표는 지금 이제 베트남이나 몽골에 이분들이 헌신해서 이제 몽골 자매 한 분은 이제 올해 신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여기서 이제 신학생활 시작해서 몽골로 다시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목표는 하여튼 현지인들이 자기네 나라 가서 다시 이제 선교하는 게 제일 좋은 방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베트남에 선교사로 몇 년 있었지만은 이제 언어라는 게 한계도 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현지 사역자 여기서 교육해서 다시 파송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실 이제 큰 힘이 되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뭐 몽골, 베트남, 필리핀 여러 나라 사람들 섞여 있고 교회가 또 이제 이런 이주 여성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적응 못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선교지를 전교인들을 다 이제 한 번씩 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주 여성들 사역이 귀중하고 현지에다가 운을 가지고 교회 세워주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교인들이 한테 공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주 여성들이랑 결혼하는 한국 분들 남자분들이 이제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높지는 않고 이렇게 약간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 뭐 이제 다보다 2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원 간다 그러면 통역하는 사역도 해서 이사한다 그러면 또 다 알아봐서 또 이삿짐 날라주고 하는 이런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2년, 3년 같이 사역하고 길게는 이제 한 4년, 5년까지 사역하다가 이제 베트남이나 몽골, 필리핀으로 가게 되면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현지 교회들하고 연결해서 그쪽에서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뭐 지난번에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제 회장님 오셨을 때 그래도 선교를 아시는 분들이라 정말 이 사역이 이렇게 퍼지는 사역이에요. 퍼지는 사역이고, 또 이제 한 3년, 4년 양육하고 나서 또 이렇게 떠나보내는 사역이고, 그래서 이제 자칫 지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칠만 하고, 이제 또 제가 사실은 4층에 이제, 4층이 한 10년 동안 무당 살던 데였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막 그 엄마들하고 아이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도 되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놀 때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왜 이제 10년 된 무당집인데 왜 12시만 되면 굿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향 맨날 피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기도해 오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이제 주인 집 건물주한테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12월 달에 나가고 이제 저희가 올라가서 그것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하는 장소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사침 먹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저기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에어컨 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해오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강마 주일학교하고 공부를 예배시나고 식당하고 하나님 에어컨 설치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귀한 장모님을 통해서 귀한 곳에 에어컨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좋겠습니다. 장모님도 하여튼 연약한 교회들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사역을 잘 안 알아줘요. 그냥 선교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사역을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지로나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고요. 우리 인천 지방의 우리 장로회 우리 회장님이나 응원분들 제가 사역마다 복음을 기도할 때 안마해 주시고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가 사모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다문화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이주 여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그 사역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들려진 이것은 세상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당신의 마음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이 이제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 찾아가는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실어질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의 사역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 지방의 장로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교회 방문케 하시고 또 연약한 교회들 세워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장로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장로님들의 물질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물질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우 장로님, 회장님이야 임원분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셔서 그 삶 가운데서도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또 교회를 각자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할 감당하는 귀한 장로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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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